네, 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너무 예쁜 사진을 걸어놔서 다른 사람인가 하셨죠? 네, 우선 오늘 애터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 사업은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억대 연봉을 받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전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도 가지고 있었던 다단계에 대한 막연한 편견,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흘러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저희 친언니인 노성은 본부장님께서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다 들어와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부모님과 함께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듣고 오더니 저에게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똑같이 절대 애터미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저희 언니가 저에게 애터미 사업을 권유를 하니까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20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살던 좌우명은 20대의 1년은 10년과 같다. 20대의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10년이 달라진다. 저는 이 좌우명을 가지고 제 20대를 살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검토해본 애터미가 그 어떤 것들을 선택하던 중,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같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이 값진 20대를 투자했을 때, 가장 크게 내 인생을 바꿔줄 도구라는 확신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그 애터미 사업을 선택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처음 제가 애터미 사업을 언니랑 처음 이제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보니까, 처음에 분당 탑센터가 2014년도에 처음 여기에 오픈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알바비를 줄 테니까 와서 여기 센터에 잡무 좀 도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좋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업무 보조를 해드렸었는데, 그러면서도 2014년도에는 이 강의장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았던,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보지도 않았던 아주 독한 딸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사업 설명을 들으러 언니랑 함께 왔었을 때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는 이제 막 사업을 알아보러 오셨던 사장님들, 그리고 아직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다지 많은 수입을 받고 계시지 않았던 사장님들께서 2018년도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2014년도에는 제가 아직 가입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업자분들이셨지만 지금은 저의 스폰서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들이 보니까 전부 다 연봉 2억 이상의 로열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이상의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 계신 걸제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애터미 사업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도 꾸준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2018년도에 와서 보니까 전부 억대 연봉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 말이 사실이구나. 애터미가 진짜 되는 일이네. 나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았을 때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네, 구글이나 네이버에 애터미 다단계, 애터미 피해 사례,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까요? 아니면, 아, 누가 옛날에 애터미 하다가 그만뒀던 것 같은데, 왜안 됐나 가서 한번 물어볼까? 이러면서 물어봤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누군가의 근거도 없는 주관적인 의견을 듣기보다는 애터미 사업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보니까 알리바바의 마인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묻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누군가의 근거 없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하시기보다는 정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일일이 자료를 다 살펴보고 그러기보다는 이 애터미 사업 설명회 오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제시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세미나에 와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애터미가 애터미 사업 설명에서 들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은 너무나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내가 시중에서 사는 물건들보다 중간 유통 마진이 싹 빠지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대신 써보고 좋아서 광고를 했더니 나에게 수당을 준다라는 시스템이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외면받아 왔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은 전부 다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와 원리, 이론에서 왜 애터미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이 애터미라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속하는 사업이라면 그 근본 원리부터 조금 더 알아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 읽어보았더니 애터미의 성공 요소 또한 이 이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에 빗대어서 여러분에게 애터미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네, 정말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곳, 아니면 뭐 물건이 좋더라도 다시 재구매할 수 없는 곳, 아니면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거 하면 다 안 되는 거래, 다 피해봤대,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네, 이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네,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적인 부분만을 따온 사기 행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1927년 하버드대학교 논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학생이 쓴 논문을 던킨 교수가 너무 우수해서 학회에 발표했더니 그 우수성을 전부 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건강보조식품회사인 뉴트리라이트에서 두 명의 사업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불필요한 유통비가 줄어들고 세일즈맨들의 판매 의욕이 고취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1959년 두 명의 사업가가 나와서 지하창고에 아메이를 설립했고요. 추후에는 이 아메이가 더 커져서 지금의 뉴트리라이트사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 기존의 유통들은 저희가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거기에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더해져 1,0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무려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없는 유통 마진이 제품 가격의 80%나 차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네,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생겨나면서 중간 유통이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 같은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죠. 그래서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조금은 저렴해진 8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것입니다.
네, 더 원가가 높아진 4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직거래로 연결을 해서 더 저렴해진 6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통 전문가들은 가장 진화된 형태의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중간 마진이 절감되고 그리고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 절감된 비용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이익으로 환원하고 생산자는 제품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조회사는 유통 경로에 고민이 줄고 그리고 절감 비용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까지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잘 정의 내렸다고 생각한 정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품질의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판매 방식은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을 하는 것은 물론 방문 판매를 동반하는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보수 시스템을 토대로 한다. 네, 지금 여기 제가 줄쳐놓은 것 중에서 빨간 줄쳐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사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질 좋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효과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발생한 매출의 일정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한번 가서 먹어봐. 내가 진짜 재밌는 영화를 보면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한번 가서 봐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행동들로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요. 학벌, 경력, 경험 없이도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과 함께 부업 투잡이 가능하고요. 평생 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이론과 비전을 아는 수많은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오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하였고요.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만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내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이론과 비전을 아는 수많은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네, 그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 이론에 콩을 심어야 콩이 난다고 쓰여 있는데 콩을 심지 않고 팥을 심었으면 콩이 나지 않겠죠? 네,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었고 네,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살펴보는 기준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회사의 매출액의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장 가파르게 성장을 이루고 있는 1위 기업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5천억의 매출입니다. 많은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5천억의 매출을 도달하지도 못하고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5천억의 매출에 도달했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4년도에 애터미 그리고 네, N사 그리고 H사가 모두 다 이 5천억의 매출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어서 현재 2조 2천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 단순히 사업자들의 인적 판매고에만 의존했던 회사들은 이 5천억의 매출을 넘지 못하고 모두 다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상속까지 가능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을 넘었나라고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액의 성장률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매출액의 35%만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나, 정체되고 있나, 하락하고 있나가 바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소득이 정체되어 있나, 줄어들고 있나, 늘어나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의 성장률 또한 잘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잘 지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는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입니다. 이 네 개 회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애터미의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은 무려 46.66%입니다. 이 네 회사 중에 만약 똑같은 만 원짜리 제품을 샀다고 하면 가장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제품이 어디라는 거죠?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애터미는 현재 연평균 30% 이상 꾸준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 혹은 1, 2%를 달하는 이때 연평균 30% 정도 성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장 수치죠. 바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현재 2021년 기준으로는 해외 매출이 43%나 또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00만 명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네, 제가 물 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그리고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26개국에 글로벌로 진출이 되어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애터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 까먹으실까봐 다시 가져왔어요. 네, 지금 여기에 빨간 줄친 부분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애터미가 이뤄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에는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보상 플랜을 살펴보면 수당을 받는 구조에 있어서 강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월 마감 이렇게 강제 조항을 두어서 제품의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제 조항을 두었을까요? 분명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에는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한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그건 바로 제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애터미가 원칙을 지킨 첫 번째 근거로는 강제 조항 없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강에서 정말 명강사이신 서재영 총장님께서 마케팅 플랜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2강에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킨 두 번째 근거로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애터미는 대중 명품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쓸 수 있는 명품.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네,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혹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절대 품질이 무엇이냐? 같은 가격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만들겠다. 절대 가격이라 하며 같은 품질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라는 원칙으로 네,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터미의 베스트셀러 해모임, 현재 거의 2조 매출을 달성한 해모임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지금 한국에서 수출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1위가 홍삼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 기록을 해모임이 깼습니다. 해모임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1위가 되었어요. 그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 효과를 입증받고 있다는 해모임인데요. 저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와서 이 해모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 이 제품이 너무 먹기가 싫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엄마 나 피곤한 것 같아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배 아픈 것 같아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머리 아파 해모임 먹어, 그럼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먹기가 싫었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했고 전공 수업으로 면역학 또한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면역학을 들었던 지식을 토대로 이 해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 엄마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머리 아파도 해모임을 먹어야 되는지, 왜 피곤해도 해모임을 먹어야 되는지, 왜 배가 아파도 해모임을 먹어야 되는지는 네, 다 자세히 해모임 제품 강의를 찾아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에서 애터미 해모임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로 제가 놀랐던 거는 이렇게 또 NK셀을 활성화시켜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 해모임이. NK셀은 암세포도 찾아 죽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니까 와 어떻게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다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애터미 해모임이 해모임이라는 게 먼저 애터미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해모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애터미에서 유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애터미에서 해모임을 유통하기 전에 이 엄청난 네, 제품이 77만 원에 한 박스에 77만 원에 네, 백화점에서 팔렸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근데 솔직히 이 효능을 들어보시면 이 가격이 마땅한 가격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효과가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애터미에 유통되고 나니까 네, 한 박스에 현재 가격으로 8만 8천 원 정도로 거의 10분의 1 가까이 가격이 확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장품 업계 최초 4관왕을 달성한 앱솔루트 셀렉티브 제품입니다. 제가 생명과학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저는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화장품에 들어간 기술을 듣게 되었을 때는 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저거 의약품에만 도입되는 기술인데 그걸 화장품에 도입했단 말이야? 근데 성분도 보니까 성분 또한 이게 너무너무 고가의 비싼 성분들이라서 이 처음에 이 화장품 성분을 들여왔을 때 보디가드를 붙여서 금고에 잠가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어마어마한 전달 기술력이 들어있는데 이 가격에 팔린다는 걸 보니까 와 이거는 200만 원이어도 사서 쓸 화장품인데 19만 8천 원에 팔린다는 걸 듣고 아 이거는 몰라서 못 쓰지 알기만 하면 다 쓰는 제품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 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면 최근에 차세대 세계 인류 화장품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7년 안에 네, 탑5 안에 들 화장품으로 이 제품이 또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파트너 사장님 네, 비포 애프터 사진인데 여기 앱솔루트 화장품에 들어있는 아이크림을 한 통 다 쓰시고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펴지셨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도 와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제발 앱솔루트 화장품을 한 번쯤은 사서 써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제 애터미가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기능에 대한 그 근거는 또한 이 애터미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땠나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네, 그 반응이 바로 반품률입니다. 애터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건강기능식품군과 화장품군에 한해서는 3개월 이내에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100% 반품을 해주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반품률이 바로 0.21%라는 거예요. 1,000개를 사도 2개가 채 반품이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치라는 거죠. 그만큼 애터미의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은 애터미 제품에 그만큼 만족을 했다는 또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럼 절대 가격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나온 울트라 리치 바디크림인데요. 여기에 핵심 성분이 시어버터 25%예요. 그러면 타사 제품도 똑같이 시어버터 25%가 들어간 바디크림을 한번 보시면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200ml에 13,800원, 타사 제품은 200ml에 59,000원, 무려 가격이 4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는 애터미에서 나오는 터마신 MSM인데요. 여기 건강기능식품을 품질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인증 마크입니다. 이 인증 마크 하나하나가 제품의 품질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려주는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 인증 마크 하나하나 받기가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여기 살펴보시면 일단 애터미에서 나온 게 무려 인증 마크가 4개나 있죠. 네, 타사 제품을 보시면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성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MSM은 1.5g, 그리고 터마신이 1g, 타사 제품은 MSM이 1.5g,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터마신이 0.5g, 무려 애터미가 터마신이 오히려 0.5g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가격을 한편 살펴보시면 네, 애터미 제품은 1개월분에 39,800원, 타사 제품은 215,000원, 무려 가격이 7배나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절대 가격이라는 거 정말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애터미에서 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애터미에서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에버코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액상 세제입니다. 애터미에서 구매하시면 2리터당 가격이 9,800원, 마트에서 구매하시게 된다면 2리터당 가격이 2만원. 네, 무려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도 애터미에서 구매하실 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충북 MBC에서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라는 주제로 뉴스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정말 또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가 생각해서 들고 왔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왔던 제품이 바로 애터미 제품이었습니다. 네, 타사 제품을 살펴봤더니 1일 섭취량이 537mg에 가격은 1,900원, 1일 섭취량이에요. 근데 애터미 제품을 보니까 1일 섭취량이 826mg, 오히려 300mg 더 많죠. 근데 가격을 살펴보니까 214원, 네, 가격이 무려 8, 9배가 차이가 납니다. 네, MBC 뉴스에서 애터미 띄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격을 비교해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 애터미 제품을 가지고 품질을 비교하든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네, 또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 마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서 나온 물건을 애터미에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애터미는 유통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사고 있는 이 제조회사의 제품들을 애터미에서 똑같이 유통을 하는데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거기에 PV가 붙어서 소득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애터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애터미의 많은 합리적인 노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일사일품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한 회사만 계속 거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애터미가 지금 현재 애터미는 디오텍 코리아라는 곳에서 칫솔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칫솔 회사를
두 곳, 세 곳을 두었다면 이 칫솔 회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사1품의 원칙을 채택해서 품질에만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절대 품질을 또한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강기능식품을 품질은 인증마크가 굉장히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중소회사들은 그 설비나 규모가 안 돼서 이 인증마크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애터미가 이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해줘서 그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품질관리 인증 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절대 품질을 또한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 결제입니다. 그래서 빠른 결제로 금융회사의 네, 금융비용을 줄여 원가를 또한 절감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 회원의 대량 구매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협력사에게 필요 자금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 설비 비용 및 원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해줘서 네, 품질 개선과 원가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애터미 고등어 드셔보셨나요? 네, 그 애터미 고등어가 애터미에서 구매하시면 32,000원인데 똑같은 무게를 마트에서 구매하시면 네, 50,000원이 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바로 애터미가 가장 고등어가 싸고 맛있을 때 원자료 구매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구매를 가장 싸고 맛있을 때 그걸 미리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들로 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지금 애터미의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를 살펴보시면 타 유통 채널에 비해서 정말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 보시면 판매 관리비가 49%, 무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 마켓컬리 보시면 39%, 정말 많은 비용들이 이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의 판매 관리비를 살펴보시면 19%, 정말 낮은 판매 관리비. 네, 원가는 높지만 판매 관리비는 정말 낮춰서 이렇게 효율적인 경영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애터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회사들 또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애터미의 칫솔을 납품하는 디오텍 코리아는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매출액이 34배 성장을 하였고요. 애터미의 믹스커피를 납품하는 한국 맥널티는 약 매출액이 123배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고등어를 납품하는 바다마을은 매출액이 212배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애터미의 라면을 납품하는 새로운 식품은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지켜온 결과 이렇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애터미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애터미는 네트워크 회사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우리 각각의 개인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제 오프라인 쇼핑몰보다는 이커머스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형 유통마트의 월마트의 매출을 네,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뛰어넘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낳은 부작용이 바로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한 가지 제품을 사더라도 어떤 걸 도대체 구매해야, 너무 많은 제품이 나와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품을 어렵게 구매하더라도 그 품질이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애터미는 애터미가 가장 최상의 품질의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이러한 소비의 큐레이터 역할을 애터미가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터미는 GSGS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26개국에 생산되는 가장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전 세계에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하는 GSGS 전략 또한 애터미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큐레이터, 애터미 하면 믿고 쓸 수 있는 소비의 큐레이터의 역할을 바로 애터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애터미에는 아자몰이라는 쇼핑몰이 생겨나면서 진정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아자몰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생활에서 쓰고 있던 마트나 이런 곳에서 쓰고 있던 모든 제품을 똑같이 쿠팡이나 네, 쿠팡 같은 곳처럼 똑같은 모든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게 바로 아자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여행, 도서, 명함, 보안, 통신까지 해서 우리 생활의 모든 소비를 이 아자몰을 통해서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아자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터미 아자몰엔 또 아자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자큐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네, 무료 배송, 무료 교환,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터미 회원가입 다 무료로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료로 회원가입한 걸로 혜택을 바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보시면 이런 회원제를 통해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긴 하는데 거길 보시면 다들 막 매달 얼마씩 정기 결제하는 그런 것들인데 애터미는 무료 회원가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료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애터미 아자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지금 아자몰에서는 이 에콕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에콕이 무슨 뜻이냐? 아, 다른 데서 살펴볼 필요도 없으세요. 여기가 인터넷 최저가예요 라는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콕인데요. 제가 에콕, 여기 아자몰에서 제빵기를 샀습니다. 91,000원의 제빵기를 샀는데 다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제빵기 가격이 무려 18만원, 19만원. 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고 거기에 PV까지 붙어서 소득으로까지 돌려주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자몰이 이제 해외 법인에도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해외 파트너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냥 고기를 구매해 먹어도 계란을 사 먹어도 이렇게 나의 소득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애터미가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애터미 하나 카드 만드셨나요? 네, 안 만드신 분들 있으시면 정말 빨리 만드세요. 5월에는 네, 2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15만원 캐시백하는 혜택 또한 네,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애터미 하나 카드를 통해서 추후에는 미용업 그리고 주유소, 애터미 하나 카드로 주유를 하면 PV가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애터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의 모든 소비를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애터미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애터미에는 정말 또 하나 애터미 PP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정말 진정한 네, 개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애터미 쇼핑몰과 그리고 추후에는 아자몰에 있는 제품까지도 활용해서 내 개인 쇼핑몰을 하나하나씩 열어주는 것이 바로 애터미 PP입니다. 네, 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애터미 PP가 뭔지 간단히 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애터미 홈페이지 애터미 쇼핑몰이 여러분의 개인 쇼핑몰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의 첫 화면은 여러분들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SNS에다가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걸로 자 제가 이런 개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써가지고 온 친구들한테 다 뿌리면은 아 이 컴맹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쫙 들어가 봤더니 아니 막 거기에 그 개인 사진이 또 있고 개인 활동 동영상이 또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얘기가 쓰여 있고 더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글을 다 남길 수도 있어요. 동영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야 왔어. 반가워. 내 쇼핑몰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얘기도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글로도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에서 주력 상품으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하고 싶은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의 쇼핑몰을 꾸밀 수 있도록 해놨다 하는 거예요. 예. 어때요? 그러면 명실상부한 개인 쇼핑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활동 내용들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개인 플랫폼, 퍼스널 플랫폼과 퍼스널 플랫폼이 연결이 되는 시대. 그래서
지금 플랫폼 시대의 다음 세대, 포스트 플랫폼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열어가는 정말 최첨단, 가장 앞서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바로 우리 애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은 애텀이로 몰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유통은 애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려봐야 그 플랫폼 하겠습니다. 오너한테 네, 그래서 이 애텀이 PP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애텀이 PP,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애텀이 PP예요. 여기 보시면 이 애텀이 PP의 링크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 제 인스타 친구들 같은 분들이 이 애터미 PP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바로 쇼핑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애터미 PP를 통해서 쇼핑을 해갈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한 PV는 내가 좌측에 넣을지 우측에 넣을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개인에게 하나씩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보시면 그래서 애터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플랫폼 안에서 소비만 했습니다. 모든 소득은 이 플랫폼들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바로 이 소득을 하나하나 나의 개인 쇼핑몰로 하나하나가 플랫폼이 되어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대기업들이 가져갔던 플랫폼들이 가져갔던 소득을 내가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또한 현재 애터미는 글로벌적인 입지가 현재 탑10, 세계, 전 세계 10위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3억 불 수출의 탑을 또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창한 CCM을 인증하고 재인증까지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CCM 우수 기업으로까지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 포춘지에 무려 박한길 회장님께서 포지 모델로 세 차례나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24명에 3년 연속 박한길 회장님께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애터미의 업적이 인정받고 있다는 또한 증거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애터미는 이러한 기부와 나눔까지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가 바로 애터미예요. 이 회사를 보시면 2위가 우리가 다 알만한 LG생활건강, 3위가 네이버. 이러한 대기업들을 제치고 매출액 대비 가장 많은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또한 애터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존경받는 CEO,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 그리고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이러한 다양한 수상들을 애터미가 업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연봉 1억 이상의 성공자들이 천여 명이 넘고 1,020명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애터미는 13년 정도 사업을 진행한 결과 연봉 1억 이상의 성공자들이 무려 1,020명, 1,000명이 넘는 이러한 1억 이상의 성공자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텀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이 박한길 회장님이시고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윤정구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바로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께서 원래 이제 경영학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공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다른 외국에는 공의 기업의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의 기업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공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면 더 이상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생태계 전체를 이롭게 하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공의를 실현하는 기업이 바로 공의 기업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찾던 공의 기업이 애터미였네? 하면서 지금까지 이 공의 기업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면서 이런 책과 실제 사례가 없어서 책과 논문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렇게 써낸 책들 내가 찾던 공의 기업이 애터미였네? 하면서 써낸 책이 바로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학과 이화여대나 뭐 다양한 경영학과에서 이 책을 읽고 현재 독후감을 써내고 과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코넬대학 같은 곳에서 지금 감수를
받아서 영문 버전, 중문 버전까지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 글로벌 줌미팅에서 이 함께 윤정구 교수님과 이 초뷰카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두 분의 박사님, 한 분의 박사님과 대표님을 모셔서 이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가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또한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 네, 글로벌 줌미팅 초대하셔가지고 네, 좋은 시간 네,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